미스터리 펑션이 하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름은 미스터리 오퍼레이션. 남발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썸을 털리로 나눠서 리턴하게끔. 그러니까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븐인지 보고 이븐이라고 한다면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리를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결국은 짝수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미스터리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펑셔널 방식으로 한번 바꿔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nst mystery operation 이름이 서로 중복되니까 얘를 1으로 하고 얘를 2로 하죠. 2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서 쭉 코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